기자들 좀 있고. 무조건 될 거예요. 신랑입니다.
버스 타고 같이 좀 오시는 거죠, 지금. 아, 오늘 이제 대전 오신 날이에요. 예. 예. 여기다 지금 잘 잡으셨구나, 저기 지금 보니까. 예. 마침 오늘 이렇게 만나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되게 겹친 거예요, 우연히. 예, 우연히 겹쳤네요. 아, 지금 인사하다 보니까 이제. 네, 네. 갔다가 이제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까지는 네. 서울에서 이제. 네. 아, 여기 대전 마치 어디로 올라가요?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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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수원. 아. 저희 구호가 국민이 심판이다. 왜냐면 윤석열 정권 심판하라니까 또 순간이가 뭐라 해가지고 국민이 심판이다. 진실의 투표하자. 네, 가겠습니다. 진실의 투표 어디지 알겠지? 힘내세요. 네. 조국 여신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가족들 인사도 한번 해주세요. 너무 기다리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조국여신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국여신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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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청소 알았어. 오랜도 사무기장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같이 오세요. 같이, 같이. 의원장님.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게 그런 국회가 될 수 있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진짜 죄송해요. 예, 예. 마지막 유가족, 대전 유가족들. 고맙습니다. 저희 대전 유가족. 3년 안에 끝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찬일 회장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다 모여있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여기. 잠깐만요. 어머니. 저희는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조국 여신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조국 대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연설 대담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꼭 혹시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조국혁신당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하시면 잘 들리십니다. 꼭 해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시는 분들이 당원 숫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당원 여러분 꼭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견에 앞서 오늘 같이 참여하신 배석자 여러분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계신 이수균 후보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규원 후보님이십니다. 그리고 서용선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대전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우리 황운하 의원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민 후보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조국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중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스피커도 쓸 수가 없고 현수막도 유세차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기자회견만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위헌소송 결정은 선거 후 한참 뒤에나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를 해주시고 안 들리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그냥 그 또는 유튜브가 저희 당 유튜브 외에도 여러 뭐 오마이TV나 장윤선 뭐 취재 편집점이나 뭐 팩트TV나 등등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늦게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전국의 지역을 돌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재밌고 특이한 이런 손팻말이라 할까요? 만들어 오십니다. 아까 조금 전 여기 만들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걸 들고 제가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자분들 오신 것 같은데 그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에서 왔습니다. 네. 그래도 가까이 좀 가까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예예. 예. KBS의 황정환 기자인데요. 네네. 방송용으로 짧게 멘트를 좀 따려고 하거든요. 네. 왜 반드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해 줘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어디를 보고 해야 됩니까? 예. 예. KBS 가면. 가운데. 채널 A 보고. 아 여기를 보고요. 아 예예예. 예. 저는 조국혁신당을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신생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단호하게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민생과 복지 정책에 대해서 또 믿음이 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지지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마음에 절대 배신하지 않고 효능감 있는 정치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세종을 대표해서 세종에서 온 세종닷컴 편집국장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종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종북 세력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북 세력인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가운데 범죄자의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우리 후보님들이 다 범죄자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게 선거 막판에 종북 세력이다, 뭐 사회주의 개헌을 한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짜 할 그 새가
열세 상황임을 알고 있구나. 이 선거가 잘 안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수구 기득권 세력이 선거 막판에 이게 안 된다 싶으면 꼭 조자룡 헝칼처럼 빼드는 게 색깔론, 종북론 아닙니까? 아니, 저, 여기 계신 우리 황운하 의원님이 평생 경찰 하신 분인데, 경찰대에 들어가셔서 경찰 하신 분이고, 저기 우리 평생 검사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검경이 여기 계신데, 무슨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그건 그냥, 말할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냉전시대 과거 반공독재 냉전시대 때 그런 써먹는 논리인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한국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또 그런 빨갱이 타령하고 종북 타령을 합니까? 좀 가소롭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사실관계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인 정진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데 그분 1심에서 징역형 1심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많이 모르십니다. 그분부터 빨리 빼시죠,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니까 확인해봤더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 받거나 등등 아까 말했던 그런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거의 40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 30대 후반이 37, 8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쪽이 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좀 법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저나 황운하 의원님이나 다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은 다 할 것이고 당연히 국법질서를 지킴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지켜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특권 계층이 있습니다. 특권 집단이 있습니다. 뭐냐? 무슨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국민은 다 알고 있는 범죄 혐의가 있고 그 공범자는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검찰이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는 그분은 수사도 안 받고 소환도 안 받고 압수수색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어서 유죄 판결도 안 받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누굽니까 그분이?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되어서 유죄 판결 안 받은 분이 있고 그분에 대해서 정당한 수사를 받게 하자고 특검법을 제출했더니 대통령이 자기의 부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오남용하여 날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조국혁신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추가하자면 그렇게 뭐 저나 황운하 의원님이나 우리 조국혁신당을 비난하는 국민의힘 등등 또는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이 비난을 하기 전에 딱 하나만 더하면 제가 비난에 경청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이 앞장서서 이제 국민의힘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법과 법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첫째 김건희 특검법 찬성하겠다. 둘째, 조국혁신당이 발의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자기 자신, 즉 한동훈 특검법도 동의하겠다. 당당히 재판받고 당당히 수사, 기소, 재판받겠다고 선언하면 그때 저희에 대해서 범죄자 운운하는 얘기에 대해 경청을 해보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회견을 종료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고 가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그 질문 한 번 더 하지 못해도 그래요. 질문하실 분 혹시 기자분들 중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 예. 유승환 최일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아들 카카오 이후 대기하신 기자회견 준비하셨다가 유승환 제가 설명 좀 하시면 맞죠. 예. 우리 조국혁 신당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저급하게 가더라도 품격 있는 선거운동으로 끝까지 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품격 있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누가 먼저 자수자복하고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본인이 저보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니 한동훈 아들이 2023년 5월 24일 강남 D중학교에서 경찰에 신고된 학교폭력의 가해자 5명 중에 한 명에 포함됐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대변인 교수님 소개 한 번. 아, 참, 그리고 한 분 더. 객석에는 안 계시는데 좀 단 하에 우리 강미정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요. 20대 지지율이 0%라고 얘기했던 여러 언론 여론조사 결과가 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투표로 몇 퍼센트의 지지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의 마무리 말 듣고 기자회견을 종료하겠습니다. 예, 대전 시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오고 다시 한번 왔는데요. 오늘이 다른 것보다 사전투표 날입니다. 저는 어제 부산에서 했습니다만은 사전투표 꼭 해주시고 이번 4월 10일 총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고민하시고 난 뒤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전투표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깜빡하는 게 하시고 봉투를 반드시 밀봉을 해야 됩니다. 이 뚜껑을 접어서 이 접착제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곧 꼭 붙이고 난 뒤에 이 우편함에 넣으셔야 됩니다. 열려 있으면 무효가 되는데 지난 대선에서 그런 식으로 무효표가 된 게 제가 들은 바로는 몇십만 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표, 그냥 우리는 투표하고 넣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전 투표할 경우에 있어서는 봉투에 넣고 봉투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딱 붙이기만 하면 딱 붙어요. 이거를 접지 않고 넣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전 투표하실 때 반드시 봉투를 접어라 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 계시면 조국 대표님이 가셔서 찍는 걸로. 내려가시죠. 요렇게 내려가시죠. 그래서 차례 세 번 걸쳐서니까요. 두 번에. 이거 저희 가져도 되죠, 이거? 네네.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하나, 둘, 셋 나눠서 단체 사진 찍으시고. 사진은 저희 당사 홈페이지에 올라 오니까 바로 가져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카메라 지점한 곳에 세상은 오지만 우리가 12개 방송에 받아줄래.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